AI 밥상 차렸다. 숟가락 들고 모이라. 가시나이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 챗GPT4의 달리3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달리4 정식 발표 이야기는 없었지만 달리4 베타 버전으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달리에서 이미지 그릴 때마다 미드저니에 비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 달리3였습니다. 특히 캐릭터 일관성 작업을 할 때 생성 아이디라던가 프롬프트의 반복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요. 어제의 업데이트로 달리에서도 캐릭터 일관성 작업하기에 좀 더 좋아졌습니다. 바로 브러쉬를 통한 이미지 부분 수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인데요. 바로 테스트 시작해볼게요. 챗GPT4로 가주시고요. 명확한 작업을 위해 단순한 캐릭터로 테스트해봅니다. 프랑켄슈타인을 2D 이미지로 단순하게 그려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아주 귀여운 프랑켄슈타인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캔버스가 나타나는데요. 캐릭터의 표정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우상단의 브러쉬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변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브러쉬로 색칠해 줍니다. 브러쉬 크기는 좌상단에서 정해 주신 다음 러프하게 색칠해 주시고요. 이제 우하단의 프롬프트 창으로 가서 원하는 명령을 아주 쉽게 한글로 넣어줍니다. 이게 달리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한글로 바로바로 명령이 가능하다는 것. 자, 이렇게 캐릭터의 전체 외형은 변형 없이 브러쉬로 칠한 특정 부분만 표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른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재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달리는 기존의 다른 표정을 원할 때 전체 외형이나 의상 느낌까지 많이 변형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캐릭터 작업할 때 아주 편해졌어요. 캡퍼스로 와서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기도 아주 좋아졌지요. 다른 컷으로 한 번 더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캐릭터로 작업해 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그림을 다양한 표정으로 변화시켜 봅니다. 지금은 얼굴의 표정만 다양하게 변화시켜 보고 있는데요.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표정과 더불어 의상의 색깔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표정 말고 캐릭터의 동작 등 환경 부분을 테스트해 볼게요. T포즈로 기본 캐릭터를 생성해 주었고요. 브러쉬로 다시 칠해 줍니다. 손을 모으는 동작을 프롬프트로 입력해 주었는데요. 손 부분만 브러쉬로 영역 지정을 하다 보니 칠하지 않은 부분, 즉 남자 캐릭터의 몸통 부분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 손을 모으는 동작이 조금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모았을 때 몸의 형태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영역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을 모아달라고 프롬프트에 입력해줍니다. 어때요? 영역을 넓히니 좀 더 손동작의 범위가 커졌지요. 다만 의상 부분이 약간 변형이 되었어요. 이건 영역 지정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정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운 걸 주문해볼게요. 남자 캐릭터가 벤치에 앉아있다.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짜잔! 원하는 형태가 캐릭터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한 채 생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달리의 이번 기능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응용하시면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밥상 차려놨으니 숟가락으로 드시는 건 구독자님의 의지입니다. AI 동화나 유튜브 쇼츠 스토리 등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고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누르시면 다른 꿀통 정보도 아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구독은 뭐다? 으으리. 이상 가시나이였습니다.